안녕하세요. 의성농원입니다. 저는 오늘 보영 엔지니어링 사장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보영 엔지니어링 사장님하고는 제가 이 보영 SS기 이것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 기계를 수리하는 데 왔고, 또한 의성 안평지역의 대리점 사장님 최광현씨, 최광현씨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제 앞에는 보영 엔지니어링 사장님 와 계시고, 또 기술 전문하시는 엔지니어 계신 분, 엔지니어 되시는 분도 옆에 와 계시는데,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해서 시간을 잠시 내 가지고 새로운 신장비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. 그리고 먼저 이제 제가, 우리는 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최광현 씨 이 대리점을 통해서 기계를 구매해 주면 좋겠다는 것, 뭐 사무실로 해가 직접 해가 하면 그 기계가 더 싸대하니, 이런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. 그냥 똑같은 개념이고, 오늘은 기계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고, 또 구장비는 이제 생산하지 않고 신장비에 관해서는 사장님인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잠깐만, 기계는 요겁니까? 네. 한번 요 기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. 네. 그 전에 만들어 오던 기계의 단점과 어떤 이제 수리 용도 좀 불편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, 이번 기회에 새로 엔진 사양이나 물통, 뭐 FRP에서 스탠으로 어떤 기계 성능, 엔진 마력수, 바람 풍량 이런 걸 이제 개선해서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그 사양은 특별히 변한 거는 이제 엔진이 많이 커졌고, 바람 양을 키우기 위해서 바람 전용 그 엔진을 또 부착하였고, 또 물통 스탠으로 키웠고, 그래서 기계 뭐 위에 노즐이 또 상부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농약 분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좀 많이 부착을 하였습니다. 뭐 큰 장점은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약줄, 약대 그 호수도 이렇게 호수리를 달아서 아예 장착해서 그걸 공급할 계획입니다. 제가 지금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는 일단 가격인데, 지금 가격이 얼마쯤 되고, 또 저 우리가 면회라 이럴 때 보면은 그 보조 사업이 되면은 보조는 또 얼마 되는지, 그런 내용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? 기계 가격은 이제 사양이 이제 커짐으로써 기계 판매 가격은 1,400만 원이고요. 각 지역에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된다면 300만 원 보조가 되고, 융자는 872만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. 아, 그러면 현금 한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으면 오늘 기계 갖고 온 거 있나요? 한번 같이 볼 수 있나요? 그거는 이제 차에 이제 하나 실려 있어요. 그럼 잠시 이동해서 기계를 갖고 와는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의성농원인데요. 여기 지금 의성 안평에 오면은 그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상세한 내용 이런 거는 와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